살리 시언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. 오늘의 단어는요. 바로 에뛰드, 공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. 자, 그런데 이 에뛰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들어가면은 공주님으로 만들어준다는 바로 그 화장품 가게 이름으로 익숙하시죠. 자, 그런데 원래는 프랑스어 뜻으로 공부라는 단어입니다. 정확한 발음은요. 에뛰드. 에뛰드, 에뛰드. 자, 이제 그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셨을 때 아, 내가 예뻐지는 법을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의 진이었습니다. 차오!